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족쇄처럼 느껴지는 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족쇄처럼 느껴지는 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하박국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수 있는 이 남유다가 몰락의 처지에 몰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오히려 더 득세하며 자신들을 짓밟는 현실을 그런 현실을 이유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운운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회초리로 세우셨다면 주변의 우상숭배하는 나라들을 심판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이렇게 짓밟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데 자신이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이 아주 타당하다고 그렇게 이제 하박국이 철저히 생각하니까 이제 그가 행하는 행동들이 점점 가관인 거죠. 2장 1절을 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을 역이용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자기가 아주 하나님의 어떤 정곡을 찔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할 것인지 지켜보겠다. 라고 이제 눈을 부라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살폈던 그한 인물이 있었죠. 바로 요나 선지자가 똑같은 짓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날강도 생사기꾼들의 협박인 거죠. 하나님을 설득하고 협박하고 설득하고 협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라니. 그러니 당신이 이걸 다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할 바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일들이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의 전능함만 자꾸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의로운 의인이 됐고 저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의 의도도 모른 채 그렇죠. 그런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 성도다. 뭐 이스라엘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원하는 게 대부분 보면 이제 뭐이 하박국의 요구였고 또한 성도들 오늘날 성도들의 대부분의 기도의 그런 모습인 겁니다. 뭐 긍정의 힘으로 유명한 그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분들이 외치는 소리를 저도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를 위해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주단이 깔린 꽃길이 쫙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굴뚝같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마치 그 천동설을 주장하듯이 하박국처럼 하나님은 내 삶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 사실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더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마치 당당한 거예요. 내가 회개할게. 그래, 회개하면 용서해준다고. 오케이, 내가 회개할게.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회개를 했으니 당신은 나의 그 어떤 요구를 들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명령하고 조종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분이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볼 때, 그저 그런 관계 속에 있기에,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요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추궁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씀 따라 하나님과의 약속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는 복은 남이야 어떻든 간에 나 혼자 배부르면 돼 이런 복이 아니에요. 너무도 다양한 이 지구상의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준 행복을 다 같이 누리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사실은 서로에게 어떤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그저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볼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축복, 참된 자유는 진정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스로 제약을 걸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이 있는, 그러니까 자발적인 제한이 따르는 그런 자유요? 그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만 위한 복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모두를 위한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인 거죠. 누군가에게 비가 오면 좋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는 손해를 보는 일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부모님이 아들이 둘 있었는데, 한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한 아들은 짚신 장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가 쨍쨍 찌는 날에는 그 우산 장사를 하는 아이가 이제 돈을 못 버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또 비가 오는 날에는 짚신 장사를 하는 아들 때문에 또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 늘 날마다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됐는데, 근데 좀 생각을 달리해 보니까, 해가 쨍쨍한 날에는 짚신 장사하는 아들이 돈을 벌 것이니 그로 인해 행복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또 돈을 벌 것이니 그로 인해 기뻐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른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하루하루가 즐겁게 됐더라는 거죠. 물론 모두에게 만족을 줄수 있는 그런 복도 있겠죠. 그러나 너무도 다양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는 똑같은 일로 누군가는 괴롭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웃을 수도 있는 게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날에는 그 기쁨을 나누며 살고, 또 반대로 고나고 어렵고 힘든 날에는 또다시 우리에게 오게 될그 축복의 날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죠. 그저 그냥 내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게다 이루어지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다른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함정에 절대 빠져선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풍토의 핵심은 바로 이기적인 거죠. 자,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철학과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다그치고 자기의 의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할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느낌 따라 즉흥적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기분 나쁘니까 확 쓸어버리고 기분 좋으니까 막뭘다 퍼주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정한 때라는 게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표에 어떤 막 짜져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최악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불순종과 욕심과 본능으로 가득 차서 팍 터져버리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런 때가 우리의 보기에는 지체되고 더디오는 것 같아도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 건 그겁니다. 오래 참으시고 늘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그런 날들이 지속이 되겠으나 결국은 끝이 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분이 나쁘다고 인간을 뭐확 쓸어버리고 또 기분이 좋다고 한 사람이 잘하니까 뭐 그냥 막 축복을 퍼주고 막 뿌려대고 이런 분이 아니라, 또한 누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뭐 열심히 했으니까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그이 창조의 법칙을 따라 그 정해주신 기준, 법도와 규례와 그이 하나님의 그 뜻을 주신 그 의도를 따라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하시는 기준은 결국 인간들이 주관할 수도 없고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고 뭐 땡겼다 줄였다 할 수도 없고,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는 절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과 정의롭고 한 생명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주가 만들어주신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성경, 늘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이 바로 창조주의 기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이런 원칙을 따라 일해 가시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볼 때는 더디고 느리고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볼수 없는 모든 상황과 각 사람과 시대의 양심들, 그 중심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 분명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신실하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의 기준으로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 법도와 규례와 이 약속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피조물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악인이겠죠. 바벨론이 되겠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4절에 그의 마음에서의 그는 지금 이스라엘을 짓밟는 바벨론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존재겠죠.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에게 네가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쟤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지금 이 상황은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언더 컨트롤 상태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현실에서 보는 것과 지금 우리네 성도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보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능욕하는 세상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상태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지 않던 최악의 그림이긴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진 않았어요. 최악의 상태는 맞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우리의 선택을 따라 다가올 미래로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미 경고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주신 그 길에서 벗어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의인들은 결국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저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뭐 다가오는 어떤 미래의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불편할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뭐 전쟁 속에 휘말린다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배신하고 대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빛된 복음으로 계속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인과 악인도 구분 못하고 의로운 나라와 악한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깊은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시지 겉모습에 속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의 그 선한 정치를 볼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던 거죠. 그를 정말 너무 사랑하셨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요시아 왕이 허무하게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요시아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이 세상의 자유주의를 가진 존재들의 그런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욕심과 본능의 결과라는 거예요. 의인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코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이사야 57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여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이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이건 참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은 모든 거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켜가세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행할 도리는 이 충성스러운 이 순종의 삶,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대로 우리가 묵묵히 걸어내는 그런 믿음의 삶, 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어떤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보며 무슨 기적처럼 뭘다 이뤄내려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렇게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런 믿음의 원리에 흔들리지 않고 비록 세상의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볼 때 충분히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진정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비록 각 인격적 존재가 각자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는 결국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참된 행복을 위해 주신 이 삶의 가치와 기준은 사람이 도저히 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너무 크고 어렵고 복잡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뭐 특별히 뭐 은혜를 받은 사람만 뭐 특별한 사람만 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요. 그 누구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쉬운 거예요. 더 가치로운 결과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려 하지 않고 남보다 내가 더 가지고 싶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 주신 그 가치를 따라 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기준이 당장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하는 건데 이기적인 욕심에 빠져서 결국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니까 자유하게 하는 진정한 복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족쇄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가치와 삶의 기준이 족쇄와 같이 느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기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아갈 바를 알게 되고 회개할 바를 알게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게 되는지 잘 분별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이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언약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사명대로 살아가는 참된 빛과 소금된 곳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항상 축복과 평안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복된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가지기 위한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마치 무거운 족쇄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며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 잊지 않고 비록 내가 살아가는 현장의 상황과 환경이 거칠고 험난하다 해도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프로그램해서 그 계획 따라 실행해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며 나아갈 그런 백성된 존재로서 살아갈 기준을 주셨다라는 것 잊지 않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오직 주님의 그 주신 그 의도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족쇄처럼 느껴지는 건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온전히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